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창 팀장님. 네, 마이크 세팅하고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자비를 베푸시는 느낌인가요? 공중부양 직전에.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정우창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정 팀장님 방송 전부터 저는 사실 이제 미리 어떤 분인지 쭉 보면서 아, 오늘 너무 재밌겠다. 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먼저 중국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 이야기부터 좀 꺼내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3프로TV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제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90년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중국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안타와 리닝 같은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국 브랜드인 리닝과 안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마침 되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리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 올랐고요. 네. 안타 주가는 한 20% 정도 올라서 안타라서 그랬잖아. 또 홈런이었으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네. 오늘은 먼저 전반부에 우리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스포츠 시장 관련 업데이트 간단하게 네. 드리고 예, 제가 소비자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벅스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보면은 사실 안타리니 이런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른 것의 그 뒤 배경에는 나이키 불매 운동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연관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난달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좀 급락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나이키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자국 브랜드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네. 이런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불매 운동으로 인한 이벤트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기계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지면 이때 사시고요. 예. 주가가 오르면 좀 파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나이키의 중국 불매운동은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왜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은 중국 내에서 외국 브랜드들의 불매운동은 상당히 많이 있었었어요. 네. 특히 뭐 아시겠지만 사드 이슈가 터졌을 때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제과 브랜드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있었을 네. 때 뭐 도요타 자동차가 불타는 이런 신문 기사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소비 시장에서 외국산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은 주로 아시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키처럼 미국 브랜드에 굉장히 전 나라가 이렇게 의미 있게 네. 불매 운동을 벌이는 거는 저는 상당히 최근에 굉장히 보기 드문 전례라고 강도가 더 강해요. 강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불태우고 뭐 막 그러잖아요. 예, 불태우는 항상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미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적이 네.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네. 첫 번째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2, 3년 전에 한번 있었지만 올해 다시 격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간 작년에 중국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중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미국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중국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중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계기가 작년에 많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아, 네. 미국이 그렇게 다 뚫리면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 20년을 해보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브랜드는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외국산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미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서양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사실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깨짐으로써 지금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특히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좀 더 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요. 나이키는 좀 억울하겠어요. 유럽은 나이키. 코로나 대응 더 잘못했는데 루이비통은 뭐 중국에서 뭐 불티나죠. 더 잘 팔리던데 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이키의 불매 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번 제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갈 것 같다.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키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 브랜드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예전보다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포츠웨어 자국 브랜드들은 네. 원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도 미국 브랜드인가요? 유럽. 아디다스는 독일, 브랜드.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아디다스가 수혜이겠네요. 근데 아디다스도 예. 중국 그 신장 면허 불매하게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아. 같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불매 운동 같은 건 예. 집에서 몰래 마실 수 있는데 그렇죠. 나이키 이거는 정말 빼박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이게 사실 우리 한국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때 이제 외국산 담배 안 피기 운동을 해서 한국산 담배 케이스에 외국산 담배를 넣어서 몰래 피우고 하던 이런 적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KTNG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사실은 그런 예,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는 저는 외국 브랜드보다는 자국 브랜드들이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나 리닝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계속 중국 스포츠웨어 자국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 시각 유지하고요. 좀 더 중국 스포츠웨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3월 15일 날 네. 우리 3프로 TV 예, 출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은 약간 예. 자국주의가 한번 좀 거세게 불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좀 그게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네. 아, 중국은 더 무서워요. 더 세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기에는 중국이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애국주의가 이제 한 2, 3년 전에 한번 중국 시장을 한번 소비재 시장을 한번 강탈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저도 나이키 불매운동 중국에서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또 다른 기사로는 온라인에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했는데 그게 뭐 단기간에 솔드아웃 됐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나이키 이런 건 밖에 보이니까 몰래 신고 입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없어서. 집에 일단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죠.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되면은 이제 못 입으면서 안 사게 되는 그런 풍토가 더 예. 심해지겠죠. 그런 풍토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안타나 리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 기회에 좀 더 가격대가 더. 높은 예전에 나이키하고는 경쟁할 수 없던 이런 고급 제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안타나 리닝의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성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포츠웨어에서 휠라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아, 휠라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휠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기울었어요. 예, 휠라. 왜냐하면 휠라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가 브랜드의 그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네.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여학생들이 주로 네. 한 70, 80% 정도 소비자인데. 중국 본토에서는 나이키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태리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원래 이태리 브랜드였잖아요. 그런데 예. 그 휠라를 그 제가 말씀드린 안타가 중국에서 다 영업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중국 휠라가 계속 잘하게 되면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인 안타의 매출이나 네. 이익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죠? 예, 브랜드는 이제 한국의 휠라 홀딩스가 가지고 있고요. 휠라가 잘 팔리면 홀딩스가 돈 버는 게 별로 없어요? 홀딩스도 돈을 법니다. 네, 홀딩스 돈을 벌고 안타도 돈을 같이 벌고. 같이. 안타. 물건은 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예. 막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비쌉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신발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두세 배 정도 비싸고요. 네. 제가 중국 매장 가서 이제
물어보면 재질이 다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똑같은 모양의 운동화지만 한국에서 파는 운동화는 약간 비닐이지만 중국에서 파는 운동화는 진짜 가죽. 네, 약간 그런 이미지로 사실은 원가가 상당히 높고요. 백화점 가서 냉장고 이거 보면서 이거 인터넷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예, 예. 손잡이의 뭐 저 다르죠. 감촉이 다르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안타라는 회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네. 저는 안타깝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중국 회사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필라도 사실은 한국처럼 이렇게 저가로 시장 포지셔닝을 해서 가져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어쨌든 이태리 브랜드를 느낌을 살려서 굉장히 고급 재료를 써서 나이키보다 비싸게 굉장히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지금 스포츠웨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의미 있게 계속 끌어올려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네. 사실 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로컬 자기 안타 브랜드도 있고요. 또 필라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 50대 50입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 관련한 스포츠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한 것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기업보다는 사실 반대로 나이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매운동 하는데 나이키 실적 주가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면 나이키 주가에도 좀 상당한 타격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불매운동이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이키 전체 매출 100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중국 매출이 10%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20%에 10% 곱하면 한 2% 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소비재 주가나 나이키의 주가는 전체 매출에 좌우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가 매년 20%, 15%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15%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로 변하면 전체 나이키 매출의 20%가 15% 빠지면 전체 나이키 매출에는 한 마이너스 3에서 4% 영향을 줘요. 그러면 나이키 전체 매출이 한 8%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게 매출 성장률이 이게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저는 나이키 주가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아직 인도나 뭐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는 나이키 신는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뭐 나이키 저는 많이 신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처분 소득이 사실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서구 수권보다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국 저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비중이 훨씬 높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리닝 이런 거 찾아보면은 NBA 엄청 유명한 선수랑도 이렇게 뭐 계약해가지고 엄청 또 마케팅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어쨌든 나이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네,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중국 브랜드들도 워낙 자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국 시장이 크면 사실은 자국에서 버는 돈이 많고 돈이 매출이 많으면 사실은 그 매출 비중의 일정 비율을 R&D 비용으로 쓰게 되면 나이키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뭐 R&D 비용이 중국 로컬 업체들 얼마 안 되지만 이 R&D 비용도 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중국 스포츠웨어 기업 안타와 리닝. 제가 이제 앞서서 이름이 안타라서 20% 정도밖에 못 갔네요. 홈런이었으면 좋겠는데 요 개그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시지를 않으셔서 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바로 스타벅스로 넘어가죠. 제가 듣기로는 스타벅스를 국내 최초로 뭐야?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최초일 네, 겁니다. 국내 최초로 왜냐하면 네, 저희 미래세 증권이 네. 국내 최초로 사실은 글로벌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시작하는 멤버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회사만 커버를 하다가 글로벌 회사 커버하는 첫 번째 커버 종목이 스타벅스였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17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주가가 아마 한 50불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때 리포트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 또 생겼어요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네. 계속 생기죠 뭐.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은 스타벅스가 그때는 이제 저는 네. 성장주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제가 4년 전에 봤던 스타벅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지금은 가치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네. 스타벅스 지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다 긍정적인 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고 이제 코로나로 올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회복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되게 좋습니다라고 주가도 역시 사상 최고가에 한 70불에서 지금 거의 120불대까지 사상 최고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올해 동의는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은 당연히 하는데 제가 좀 스타벅스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코로나가 끝난 내년부터의 이제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성을
어떤 것인가. 안 좋나요? 예, 저는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성이 과거에 우리가 4, 5년 전에 봤던 성장성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스타벅스는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커버할 때는 소비재 업종에서의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사이렌오더 이런 것들이 다른 업체들이 하지 않았을 때 스타벅스가 처음 도입을 했었고요. 그렇죠.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밤에 와인을 판다든지 한국에서는 없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계속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분위기인데 뭐 그 스타벅스 리저브와 같은 한 단계 높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계속 매장들을 오픈을 하면서 혁신을 가져갔는데 지금 최근에 한 4, 5년, 3, 4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그러한 혁신이 사실은 많이 없는 이제 하고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할 게 뭐가 없으니까. 스타벅스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매출을 100이라고 하면 미국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 비중이 한 70%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네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1% 정도 되고요. 기타가 19%인데 그 19% 중에서 제가 추정하기에 한국이 한 6% 정도 들어와 있어요. 6%.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매출의 기준으로 하면 한국 매출이 중국 매출 한 반 정도까지 지금 한국 스타벅스가 지금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매출의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 미국에서 오고요. 중국에서 오고 한국에서는 한 6% 정도밖에 안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전체 스타벅스의 전체 글로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혁신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이렌 오더라는 게 한국 스타벅스에서 처음 개발이 되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사이렌 오더의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스타벅스의 매출 성장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이 사이렌 오더 그러니까 앱으로 주문을 하는 비중이 이미 25%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뉴스로 접하기에는 이미 한국 스타벅스도 이 앱으로 주문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라서 이미 미국도 지금 보면 이런 혁신 중에 하나인 앱 주문이 이미 한국만큼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혁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같은 경우도 원래 2015년에 1호점을 열면서 한 5년 안에 1,000개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한 50개 정도?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그런 고급 매장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장에 손익이 안 맞으니까 이런 계획들도 지금 좀 철수가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는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이제 커피 미국 커피 시장의 성장률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커피 시장 성장률이 한 3에서 4% 정도라 사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확 커지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서 저는 사실 스타벅스의 미국 쪽에서의 성장성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장성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스타벅스는 미국 커피 브랜드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유럽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유럽은 안 되고 미국은 이미 70%고 그래서 맞습니다. 작년에 계속 스타벅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베이스는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맞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10에 머물러 있는데 거의 20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리포트도 봤었거든요. 예예. 근데 지금 뭐 불매운동하고 사실 맞습니다. 스타벅스보다 루이싱 커피가 워낙에 인기가 중국에서 많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장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옆으로님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중국에 4년 전에 스타벅스 처음 커버할 때 리포트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4년을 지켜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중국 쪽에서 그렇게 성장을 많이 못해줬어요. 중국이 좀 막고 있을
없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일단 그거보다도 네. 중국 커피 시장 자체 성장률은 굉장히 좋아요. 매년 15%씩 성장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스타벅스의 성장률, 특히 저희가 자주 보는 데이터 포인트가 뭐냐면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이라 그래가지고요. 매장 새로운 매장 오픈이 없이 기존 점에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예. 저희가 성장률을 예. 되게 많이 보는데요. 자료 한번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가 이제 스타벅스 중국 에서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 추이예요. 그래서 X축 보시면 이제 2016년부터 5년간 쭉 분기별로 성장률이 나와 있고요. 이제 Y축은 이제 매년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냐라고 보면 네. 2017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한 8% 정도까지 가다가 2018년에 거의 성장이 없다가 2019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20년 코로나 직전에 한 3%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이렇게 시장은 15%씩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스타벅스의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은 한 3%나 아니면 뭐 5% 미만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저는 시장 경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루이싱 커피가 우리 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네. 이제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채널 체크를 해보면 중국에서 여전히 루이싱 커피는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우리 한국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피눈물 흘리시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시장 자체 굉장히 매력적이고 프리미엄 시장에 잘 진입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시장 경쟁에 대한 이슈가 저는 가장 된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도 하지만 새로운 매장을 계속 오픈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미 스타벅스 매장 수가 4,500개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포화죠. 물론 한국이 지금 매장 수가 한 1,500개 조금 모자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비하면 사실은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이키가 중국에서 매장 수가 한 6,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키가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시장 점유율 20% 달리고 있고 네. 23%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나이키 매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2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매장이 6,000개 정도밖에 없어서 스타벅스도 약간 나이키의 매장 수를 어떻게 저희가 말하는 프록시라고 삼으면 사실은 매장 수 오픈도 뭐 계속 단기적으로는 계속 되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무한정 뭐 만 개, 2만 개까지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숍 브랜드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예, 있고요. 이게 루이싱 커피가 이제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소비재 여러 소비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양극화라는 얘기가 우리 아까 장희성 네. 예, 선임 예, 할 때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프리미엄은 사실은 일반 매스보다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음식 쪽에서는 사실은 프리미엄 업체들을 보면요. 상당히 진입장벽이 다른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제품군보다는 낮아요. 왜냐하면 나이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나이키가 운동화의 그 기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기능성을 가져가면서 나이키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것도 이유가 하나인데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이유가 매장의 분위기인데 이 매장의 분위기는 사실은 돈만 투자를 하게 되면 모방을 하기가 비교적 예, 쉽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료 업체들을 보면요. 약간 프리미엄 음식료 업체라는 회사를 아마 그렇게 찾기가 쉽지를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시장 찾기 어려운 게 그만큼 프리미엄 음식료 업체들은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브랜드를 구축해 놓으면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는 예,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사실은 양극화의 수혜 중에 당연히 하나긴 하지만 이게 다른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보다는 저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미엄의 수혜로는 조금 예, 강도가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과도한 프리미엄을 좀 받았나 보네요. 최근에 또 이제 슬슬 한국 시장도 네. 뭐 운조 커피 뭐 이런 좋은 브랜드들 나오기 시작해서 네, 좋은 브랜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네. 한국은 저는 지금 스타벅스가 이미 한국 시장 석권을 했고요. 네. 계속 시장 점유율이 50% 넘었고 계속 60% 더 이상 올라갈 수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아닙니다. 예, 들어보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는데 스타벅스가 다른 프리미엄 커피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네. 한꺼번에 많은 시간에 손님 몰릴 때 많은 양의 커피를 제조할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럭셔리 커피를 보게 되면 드립 커피 점심시간에 손님 몇 명 못 네, 받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프리미엄 쪽에서 대량 생산에 이런 구축하고 있는 게 사실은 스타벅스의 장점이고요.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게 커피 문화가 매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소비자들이 그렇죠, 중요시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매장의 분위기를 스타벅스가 제일 잘 내고요. 이런 매장의 분위기를 스타벅스가 제일 잘 내는 이유는 우리 스벅권이라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키면 그 건물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스타벅스는 엄청난 임대료의 혜택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해서 더 싸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임대료 절약한 부분들을 다 매장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종업원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좋아지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스타벅스의 이 경쟁력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스타벅스 전체 비중이 그냥 크지 않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는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다. 예, 나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쪽에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고전하는 이유가 유럽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고급 커피 전문점이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그 로컬 브랜드를 더 좋아하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소비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럽에도 비중이 없고 호주에도 비중이 없는 미국, 아시아, 중국에 좀 약간 국한돼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자의 완전체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팔자. 네. 네.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이제 스타벅스는 사실은 안정적인 안정적인 예.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커피를 파니 예, 우리는 가치주이기 팔자. 때문에 이제 배당을 봐야 되는데 저는 스타벅스 배당이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 한 1.6% 정도라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하는 배당주를 소비자 업종에 찾으면 제가 2월 달에 우리 3프로 TV에서 네. 소개시켜드렸던 저는 맥도날드가 훨씬 더 스타벅스보다는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성장을 하는 예 가치주로는 저는 스타벅스보다는 맥도날드가 훨씬 좋다라고 맥도날드요? 예. 왜냐하면 딱 그 이프로님의 반응이 너무나 처음에 모든 투자자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 햄버거 망하는 산업의 주식을 사라는 얘기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패스트푸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데 왜 성장을 하냐고. 어디서요? 어디서? 이게 약간 인지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소득이 양극화 때문입니다. 아. 소득이 양극화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소비자들은 더 고급 찾고요.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네. 가치가 있는 햄버거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를 찾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 시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저도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 측면에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데이터 좀 보여주세요. 진짜 늘고 있나? 예, 그러면 제가 데이터만 자료 한번 넘겨볼게요. 맥도날드도 지금 신고가네요. 예. 이게 미국 동일 점포 기준 매출 성장률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비교인데요. 오렌지 색깔이 스타벅스의 동일 점포 작년 대비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회색이 맥도날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3년, 14, 15, 16 보면요. 스타벅스가 월등히 높고 맥도날드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쭉 보면 스타벅스랑 맥도날드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줘. 이게 스타벅스 매출의 성장률에서 맥도날드 매출 성장률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높으면 아 스타벅스가 맥도날드보다 잘했구나.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맥도날드가 더 잘했구나. 라고 보시면요. 2014년, 15년에 쭉 스타벅스가 월등히 맥도날드를 압도하고 있다가 이 동일 점포 성장률이 2018년에 하면 역전됐다가 지금은 굉장히 비슷한 상태. 야, 이제 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식사 같이 하고 나서 커피 마시러 안 가고 햄버거 하나 더 먹으러 가는. 맥도날드에서도 커피 팔지 않습니까? 어, 그럴 수도 네, 그래서 맥도날드 사실은 커피 이런 거 팔고 사실 던킨 도너츠도 커피를 네. 팔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한국과 약간 다르게 이 스타벅스의 시장 포지셔닝이 약간 매스 시장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맥도날드나 이 던킨 도너츠와의 경쟁도 있고 어쨌든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맥도날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스타벅스가 엄청 많이 생기고 항상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와 스벅 장사 정말 잘 된다 싶고 맥도날드는 사실 우리나라에 점점 점포를 좀 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맥도날드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빼놓고 다른 나라에서는 예. 맥도날드가 다 선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스타벅스와 조인트벤처라고 있는 신세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맥도날드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맥도날드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아. 본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본사 입장에서는 한국이 소비시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이제 고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 맥도날드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런 거 프랜차이즈는 아르바이트 시급을 보면 예. 대충 장사 어디가 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수박이 더 높잖아요. 그 높은 데가 장사 잘 되는 곳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이 아마 시급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금 높죠. 임금보다는 아르바이트는 높은 겁니다. 손님 없는 가게가 네. 좋아요.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 그래서, 높은 데가 손님 많은 곳이라고. 스타벅스는 그 임대료 절약해서 인건비 약간 투자하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아,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관련한 투자의 관점이 좀 오늘 말씀드린 좀 이게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다 아직도 성장주이고 예, 긍정적인 시각인데 저는 약간 스타벅스는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사실 네. 확실히 예전에 보던 스타벅스와 느낌이 상당히 많은 달라진 느낌이 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원인이 뭔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성장성에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야 네. 오늘은 커피 시장, 햄버거 시장 도로, 뭐 운동화 시장까지 한 바퀴. 아주 결론도 뚜렷하네요. 나이키 팔고, 스타벅스 팔고, 맥도날드 사고, 안타 스포츠 더 불타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정우창 팀장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